옥저축은행을 쌔시 인천 신한은행의 스퍼드 다시 한번 제압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중심의 다미리스 단타스 27.195cm 가 있었다. 정상일 감독도 단타스 이 존재가 크다고 직접 밝혔다. 옥저축은행은 24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8 물결표사인 2019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5라운드 신한은행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72-69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날 승리를 통해 옥저축은행은 시즌 9승 14패를 기록하며 캐빌 하나은행과 함께 공동 4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4승에 그쳤던 옥저축은행이지만 올 시즌은 10승이 보인다. 그 이상도 바라보다 있다. 이날 옥저축은행은 단타스가 21.5 리바운드 1 어시스트를 만들며 팀을 이끌었다. 여기에 지난 23.183cm, 25.9 3, 12.8 리바운드, 안예지가 13.8 어시스트를 더했다. 결국 단타스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단타스는 이날 골밑 들든든히 지켜냈고 필요하면 밖에서도 터뜨렸다. 단타스가 버텨주기에 다른 선수들이 편하게 슛을 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경기 전 정상일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저도 맥없이 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관중들도 찾아주시는 것 아닌가 싶다. 고운을 뗐다. 그리고 단타스의 이름이 나왔다. 정상일 감독은 외국인 선수 단타스의 덕을 본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단타스가 있음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난다 라고 짚었다. 이어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단타스가 하고 있다. 단타스가 잘해주니까 안 해지가 어시스트를 7개, 8개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단타스의 기여도가 높다. 머리도 좋다. 패턴을 하루면 외우더라. 확실히 덕을 보고 있다 라고 부연했다. 옥저축은행은 확실히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승수를 일찌감치 넘어섰고 정상일 감독은 12승을 목표로 두고 있다. 순위도 공동 4위다. 도의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중심에 단타스가 있다.